작품도 하단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의미가 더욱더 남달라졌을 것 같아요. 세상이 많이 바뀐 만큼 그런 점에서 관객들이 재미와 어떤 유쾌함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도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배우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이 작품의 주제, 배우분의 해석 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수호씨께 한 개만 더 좀 여쭙고 싶은 건 수호씨께서 굉장히 이 작품에 몰입했다는 좀 느낌이 가끔 보면 들더라고요. 몸짓이나 이런 표정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다가왔어요. 그래서 소씨가 그 바쁜 와중에도 사실 뮤지컬을 포기하지 않는 뭔가 그 이유가 좀 더 궁금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. 네, 저희 작품은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요즘 시대에 굉장히 센 말이기도 하고요. 요즘 시대에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또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께서 저희 작품을 재미있게 보려고 오셨다가 정말 가슴 한켠에 또 이런 정의로움과 또 가슴 한켠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웃는 남자가 작년 초연을 했을 당시도 물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중점을 뒀지만 저희가 이번에 재연에 저희가 합류를 했지만 재연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전개에 대해서 조금 매끄럽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그런 메시지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부분 수정을 하면서 굉장히 매끄러운 전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웃는 남자의 즐거운 요소도 있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관객분들도 그런 면에 좀 중점적으로 많이 좋아해 주시고 평을 보면 굉장히 요즘에 잘 어울리는 뮤지컬이 아닌가, 요즘 21세기에 참 잘 어울리는 뮤지컬 웃는 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빅토르 위고 원작자분께 굉장히 경의를 표하는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호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엑소로서 가수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배우로서 영화나 드라마도 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.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연기하는 것 정말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점에서 노래하고 연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뮤지컬이 저한테는 되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한 작품이라도 뮤지컬 작품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무대 뮤지컬 무대 같은 경우에는 커도 사실 저희 콘서트 할 때만큼 이렇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. 관객들이, 팬분들, 엑소엘분들이 가까이 있잖아요. 뮤지컬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또 가까이서 많은 분들과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 한 후에 바로 반응이 오고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특별하고 정말 저한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그것도 너무 행복해서 그 점도 너무 행복해서 계속 뮤지컬을 너무 하고 싶고 앞으로 무대 계속 쓸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. 감사합니다. 네, 웃는 남자 앞으로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후 4시부터 티켓팅 오픈되어 있습니다. 많은 티켓 부탁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무대 뒤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금요일 웃는 남자 프레스콜 행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